먼저 우리 시문 전정훈 선생의 오늘 전시에 정말 감회가 깊고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동양 OCI 고 이수영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석하신 우리 저 지용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부당 여원구 선생님 그리고 지난번 어느 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과 전 김우식 총장님이 그 강화에서 직접 시문미술관에서 직접 작품을 보시고 감탄했던 그날이 지금 새롭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은 제가 별로 나이는 먹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시문 전정훈 선생님이 천자문 120채를 완성하는 날 제가 인연을 맺은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깊고 저도 이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강화 인천이 낳은 전정훈 선생의 이 서체가 계속 길이길이 남아서 우리 부대에 물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우리 강화 교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오신 뜻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이 천자문 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미술관을 크게 세우셔서 그 여러분들이 여러 그 시민들이 관람하실 수 있게 하는 미술관 건립 계획도 지난번에 올려주셔서 인천시하고 같이 그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도 같이 꿈을 꾸면서 진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인천에서 또 서울에서 경기도 뭐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천을 방문해 주신 것을 크게 감사드리고 오늘 전정훈 선생의 그 전시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워낙 선배님들 그리고 사회계 전문가들, 권위자들 참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신 거 보니까 우리 전정우 시문 선생의 명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명칭은 위원장이지만 우리 시문 선생의 한 지인이 대표로 인사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시문 선생하고 저와는 한 30여 년의 이제 친교를 맺어왔습니다. 시문 선생이 한동안 이제 삼성이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을 때 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있었지만은 그때 이미 글씨 잘 쓴다고 소문은 뭐 파다하게 났었습니다. 어쩌면 그러다가 시문 선생께서 사회에 일로 매진 한다는 그런 생각에 곧이어 삼성을 떠나서 서예를 더 공부하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의 스승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여 년 흘러서 조금 전에 우리 강화도 간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석현 회장께서 또 서예를 공부하시겠다고 여러 선생님을 추천을 받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여기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시문 선생이 또 딱 발탁이 돼서 그때 제가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반가운 그런 제 상봉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신흥, 나이는 많지만은 신흥 작가로서의 그 우리나라의 어떤 한 자리를 잡고
자기만의 독특한 필체를 가지고 독창적인 경지를 열어가는데 저희 그 홍 회장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년간 저희 홍석균 회장을 지도하셨고 또 그의 홍 회장이 또 한국 사회협회 또 회장도 하심에 따라서 협회 회장의 또 스승이 되는 또 우리 또 심은 선생님 그런 영광을 또 누리게 됐습니다. 저 그러는 과정에 아까도 천자문 120책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초기에 천자문 시작할 때 제가 그 강화도에서 봤던 우리 심은 선생의 그 어떤 그 결연한 표정과 의지, 그건 지금도 참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 전 세계 중국조차도 그 시도해 보지 못한 천자문의 그 수많은 책을 직접 과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인의 그 서예 솜씨를 전 세계 만방에 떨치게 되는 막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정말 인천시에서 이 배출한 세계적인 서예가가 여기에서 오늘 제가 알기는 이만한 전시에 넓게 또는 독특하게 차려진 전시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단지 이런 전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발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강화도 뿐만 아니고 인천시에서 특별히 서예미술관 정도는 하나를 마련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유정목 시장이 여기 안 계시지만 꼭 전달해 주셔서 그런 우리 인천시 서예인의 꿈을 한번 잘 펼쳐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지인 대표로서 또는 친구 대표로서 또는 잘 아는 우리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잘 감상하시겠지만은 저희 홍 회장을 또 대신해서 저희 중앙일보 또 조인수닷컴 저희 중앙일보 그룹을 대신해서 오늘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인천시의 앞으로의 굳건한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은 선생, 이 고의전을 맞이해서 이렇게 지원실을 이렇게 열어준 데에 대해서 인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서해역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은 선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뭐 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은 일찌감치 고향에 내려와서 그 폐교된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미술관을 열어가지고 이 지역사회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벽지에서 그 정말 지금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그걸 지금까지도 이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에 이렇게 한 건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아마 그러한 연유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인천시에서 이렇게 초대전을 이렇게 개최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심은 선생에 대한 서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는 그건 어떤 곳이냐. 여기는 정말 이 서해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는 데입니다. 고묘 유유광 선생, 또 동정 박세림 선생, 요 근래는 남전 원유기 선생, 또 이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심은 선생. 아주 정말 걸출한 서예가들만 배출된 곳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인천이 무슨 서예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고 보면. 사실, 인천은 말이죠. 이분들의 종합박물관을 지어야 돼요. 서해박물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세계, 그, 지금, 이 전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서해 비엔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아, 우리 서해에게, 이 서해세를 아주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배출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 관계의 이 시뿐만 아니라, 예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합심하셔가지고, 지방 유지들과 합심해가지고, 이 서해 문화를 진작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게 어지럽고, 이게 전부가 인성이 없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서해를 안 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도양 한가운데 있으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그게 뭘로 인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성을. 맨날 입으로만 인성, 인성하지만 이게 골치 아픕니다. 아마 좋은 그런 서해 문화가 창작되도록 여기서 아주 진짜 세계 서해 비엔날에 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은 선생 이 작품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오셔서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 불가사의성에 대해서 느끼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튼 시문하고 저는 학교로서는 제 제자고 또 서예가로서 서예 부문에서 제가 제자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도록에도 썼습니다만은 제 방에 와가지고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서예를 배우십시오 자꾸 그러길래 지금 이 나이엔 무슨 서예를 배우냐 그랬더니 잔뜩 그 서예 도구를 가지고 와서 지금도 책상 옆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가 출근하면서 제 방에 들렸다가 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로 인해서 서예에 대해서 또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말씀 하셨지만은 이런 인재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 아까 송태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강화의 자랑, 나가서 인천의 자랑,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느낌이 간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분들, 훌륭하신 분들 뜻을 모아서 우리 시문이, 시문의 저 묵향 또 시문의 독특한 저 능력이 소위 사그러지지 않고 오래오래 일취월장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 축하를 위해 정말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지영태 세우문화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조동암 정무영재 부시장님, 안영수 시장님, 이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원로 사회가 분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 시정질문을 우리 안영수 시장님께서 유정복 시장에게 이 시문 미술관에 대한 그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부터까지 유심히 잘 들었는데요. 이런 그 우리 인천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게 지금 우리 인천 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 광역시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제 올해부로 재정 정상 단체가 되어서 그 생긴 여력으로 우리 시민들께 여러 가지 그 공간 복지 정책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런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우리 시가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우리 인천이 문화성시를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문 네, 전정호 선생님의 전시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문 선생님 이 전시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문 선생님 참 그 아주 찬바람 몰아치는 그러한 그 폐교의 한 구석에서 그렇게 참 글씨를 연구하시고 또 새로이 그 재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자주 지켜봤습니다. 작업실에 가보면 항상 새로운 소체를 하나 쓰시고 나면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그걸 펴놓으시고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하신 모습을 뵈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 시문 선생님의 필체가 이제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쩌다가 희한한 하나의 그 글씨 하나만 갖고도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재해석하셔서 그래서 하나의 필체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참 그 어떤 그 창조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강화는 인천의 보석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시문 선생님은 이제 그 강화에서도 그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금강석에 이러한 반열에 오르셨고 또 이제 글씨를 계속 쓰시면서 이 천자문을 700번을 쓰셨다고 하셨던가요? 700번을 쓰셨으면은 이제 그야말로 글씨를 가지고 도우시는 그런 단계, 자유자재 그런 단계에 이르셨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문 선생님은 이제 글씨의 입신의 단계에 이르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천광역시가 강화의 시문 선생님의 그런 그 문자 이 박물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념관을 이제 짓도록 그렇게 또 그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그러한 지원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그 받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문 선생님이 이제 그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글씨 에서의 대가로서 명망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문 선생님 오늘 그 선생님의 글씨를 완성하시는 그러한 그 전시회 축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고해 고이전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70이 인생 70 고래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쯤으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 전시회를 한 번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 속해 있는 서예전시관에서 전시하시는 걸 봤고 오늘 두 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화에 가서 시문 선생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다 좋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기 시의 의장도 계시고 또 조동암 부시장도 있는데 인천이 원체 섬액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전국에서 대단히 훌륭하신 서예계 어른들이 다 오셨는데 인천은 거의 못지않게 아까 우리 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묘 유희강 선생, 동종 박세림 선생, 우초 장희식 선생 그 후에 조금 나이가 뒤져서 정말 최원복 등등
굉장히 훌륭한 힘을 가진 그런 서예계의 예수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앞에 그렇게 훌륭한 어른들이 있었는데 서예계에 그분들을 모시는 일을 인천시가 게을리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시훈 선생 이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그 하늘의 별처럼 그 어려운 시절에 전란 시절에 그 힘들 때 붓을 놓지 않고 쓰신 분들이 거묘 유희강 선생, 동정 박세림 선생, 우초 장인식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천시가 뒤늦게 남아 그건 시장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인천 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군수님 여기 계신데 강화에 매놓을 게 아니고 인천시 그리고 우리나라로 확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몬 선생 그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축하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서지대 내놓으라는 어떤 그 이 학자 평가들의 글도 있기 때문에 또 자세한 말씀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우선 그 시문 선생은 그 우리가 뭐 늘 그 하용 얘기하듯이 인거는 진행이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이건 강화라는 데는 굉장히 이 지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장입니다. 특히 학문에서는 그 양명학이 우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국난을 당해서는 우리의 그 수도라든가 그것이 그 필요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태어난 그 시문 전정우 선생의 어떤 그 지역 환경적인 어떤 특징이 오늘의 이 시문 그 선생의 전시에 반영되지 않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천부는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그 천두천미하고 많은 그 생활 갖고 노력하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아무나 다 서예가 분만 잡는다고 서예가 아니고 또 아무나 또 대가가 될 수도 없고 한 그런 그 길이 서예의 길인데 본인은 그 좋은 스승 밑에서 어느 정도 그 뭐 100% 정도 했다면 그건 너무 칭찬하고 과장하는 거지만 서법에 달통했기 때문에 그럼 달통했으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천리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한 천불천만 그 예술가가 아닌가 이게 생각합니다. 뭐 책가 120채고 뭐 200채고 700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자를 만든 어떤 그 이 원칙, 육서의 원칙을 그 하고 그 시대 상황과 그 이 심리사상 또 철학 종교하고는 지금 맞지 않지만은 이 조형으로 볼 때는 지금 현대 내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추구해주는 이 설치를 다 총동원해서 시문 나름대로 구성해놨다는 거 그런 어떤 그 이 창의성 그것이 굉장히 그 평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이 오늘의 전시를
뭐 또 희수 기념도 되고 저 고위 기념도 되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많은 서체 조형을 지문화 시켰다는 거, 현대화 시켰다는 거, 한국화 시켰다는 거. 아직 그것이 다 평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 굉장한 그 지문의 그 위대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다 축하를 해 주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 서러운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갑골문은 옛날에 그 시대에 있던 어떤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시민사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한 5만여자가 발굴은 됐지만 가독할 수 있는 건 읽을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건 한 1500여자에 불과하답니다. 그럼 갑골문 천자는 문, 신문의 갑골문 천자문이 그걸 전에 없던 그런 걸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조형적으로 그렇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일종의 뭐 시안이랄까요? 시도랄까요? 탐구하고 모색하고 거기서 창작해낸 그런 의대생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의의가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그렇게 굉장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 이 더욱더 이 좋은 그런 그 창의성과 탐구 정신 또 예술 정신을 해서 이 지역 이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어떤 그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되었지만은 다시 또 더 높은 수준으로 승화하기를 빌고 또 그 빌어마지 않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정구 선생님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기 전에요. 오늘날 그 전정구 선생님이 계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정구 선생님의 어머님과 외할머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쓴 지 얼마나 됐나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57년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는 공부 때문에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붓을 다시 잡아가지고 또 글씨를 쓰기 위해서 또 직장을 간두고 참 앞만 보고 달렸던 게 아니냐.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너무 글씨가 좋고 또 글씨 아니면은 살 것 같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만 매달린 것이 오늘 이 광장에 모인 작품들이 아니냐. 곧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57년을 아마 노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꼭대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좋은 말씀들 해주셨지만은 예술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하다 마는 거고 그냥 죽는 날까지 하다가 마는 건데 과연 내 생애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고 또 이 자리에 만장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큰 용기를 받아서 다시 또 불씨를 살려서 열심히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에서 신심을 내셔가지고 제 전시를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무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인천 강화지만은 인천에 여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이나 좋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이 너무 짧지 않냐고 문자 메시지부터 카톡에 전국적으로 저도 날라왔어요.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하면 어떻게 가느냐. 이제 그런 얘기지만은 만원만 내는 거고 다음에 또 한번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군수님 이하 또 부시장님 이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지용태 이사님 계속 제 절실 다니시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특히 여기 선생님 두 분이 아까 소개했지만은 우리 대학교 때 은사 선생님하고 또 전과 은사 선생님 두 분 모시고 또 우리 서예계의 형님 같기도 하고 또 선생님으로 모시는 우리 초종 권창현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정말로 제가 가슴 벅찬 오늘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오늘이 고의가 아니고 오늘부터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어떤 곳에 전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찾더라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